울산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 다음 달 발행됩니다. 종이 상품권 대신에 모바일 앱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라서 중장년층 이상 고객과 중소상인 가맹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 유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울산에서만 쓸 수 있는 울산사랑 상품권이 다음 달부터 발행됩니다. 울산에서 번 돈을 울산에서 쓰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목표입니다. 상품권은 KT가 개발한 모바일 앱 기반의 결제 서비스로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종이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꿔 다른 지역에서 쓰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기존 지류형 상품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결제 수수료도 받지 않아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. 울산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중소상인이라면 누구나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상품권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상시 5% 할인 혜택도 받습니다. 문제는 모바일 앱 이용이 낯선 중장년층 이상 고객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입니다. 비슷한 취지로 도입한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도 모바일 앱 전용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호응이 저조합니다. 제로페이를 사용하시는 분이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이제 우리 또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사실 좀 나이가 좀 들은 편에 속하고 하다 보니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. 카드 단말기가 없거나 인터넷이 통하지 않으면은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. 이제 시장에는 완전 상용되기가 반반밖에 반 또 못하겠죠. 울산시와 KT는 모바일 앱 외에 소비자의 은행 계좌와 연결되는 체크카드 형식의 상품권도 발급하겠다며 중소상인과 시민들에게 사용법과 장점을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